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라운시케어 볼게요. 라운시케어가 지금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 지지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종고점까지 한번 올라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13% 정도 되고요. 이거 단타 종목이에요. 단타 종목. 힘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단타 종목이고. 두 번째, 코오롱. 얘도 지금 뭐 고가 놀이 하고 있죠? 이렇게 막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스탑하고 추세를 돌린 것 같아요. 이런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멈췄어요. 그럼 위로 한번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패턴 되게 맞죠? 캔들 세어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변곡점이 11일 때 변곡이 생기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일 변곡이 있고 20일 변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진 않고 황금 비율처럼 뭐 기간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일목사인이 이걸 연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목사인이 연구한 숫자는 요거예요. 9, 17, 26인데 요게 20이죠. 20이고 이거 절반하면 11이에요. 그래서 요때 변곡이 많이 일어 나는 것 같아요, 경험상. 요거, 뭐,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 수치고, 요걸로, 숫자를 만든 게, 뭐, 33도 그렇고, 226도 그래요. 224, 1년선 많이 쓰죠? 요것도 아마 여기서 나온 수치일 거예요. 요 기본 수치를 가지고, 변곡 수치를 예측해 본 거예요.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일목사인 요랬다고 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11일 변곡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한 매물대를 다 모았기 때문에 한번 위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2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1파 눌림 한38% 정도 조정받은 것 같은데 그쵸? 요거를 전체를 양봉으로 보면 한요 정도 조정받은 것 받았으니까 절반 정도 약간 그 정도 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로 가면 괜찮죠? 돌파시도 한번 하겠죠? 이게 엘리어트 1파면.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도 이거 같은 테마죠? 보안주가 뭐 있나 봐요, 지금. 여기서 고가놀이 했다가 5일 변곡이 생겼죠? 밑으로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변곡점 한번 그려보면 이게 15일이죠? 17일 변곡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네, 이틀 안에 틀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이론이 있다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 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런, 시간론이 있더라. 그냥 요거만 알면 될것 같아요. 17일 변곡이 있는데, 그러면 이틀 후에 이렇게 변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파 시도를 하든지, 어떠한 변곡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인데, 뭐, V자도 변곡이고, 이것도 변곡이에요.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진 것도 변곡이고, 횡보하다 위로 올라가는 변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되게 많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빠지다가 횡보하는 것도 변곡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있는데 이런 변곡점이 특정한 숫자에 있더라. 그게 일목사인 연구한 시간론인데 이거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면 꼭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니고 뭐 이게 좋아하는 그 시간이 있나 봐요.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싸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황금 비율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33일. 요게 33일 변곡. 아무튼 요런 게 있어요. 22일 변곡, 11일 변곡, 33, 뭐17 이런 변곡인데,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력들이 이런 걸 참고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봤죠? 플레이드가 지금 변곡자리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21이죠. 21 변곡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고가 놀이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안 빠지는 거 보니까 한번 튈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종목 한번 요네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안 두 개, 고가 놀이 하나, 콕 우량주 하나. 그리고 이거였던 것 같아요. 대주산업 요거 세종시 관련주인데 얘가 지금 시간대가 좀 올랐어요. 지금 매물을 싹 먹었죠. 싹 먹고
시간에서 울렸다는 소리는 여기 한번 돌파 시도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24% 정도 있는데, 뭐 전고점만 하더라도 조금 있어요. 근데 요거 먹기 10% 먹겠다고 시간에서 긁어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단타 종목이 단타 종목. 아까 종목이랑 이거는 단타 종목.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SN코는 요거 하방 매집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월봉상 보면 하방 매집을 했어요. 그쵸?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 1, 2, 3, 4,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추세를 바꿨어요. 그럼 5일 변곡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뭐 신호를 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좋고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고점도 높아지겠죠?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고점도 높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으면 될것 같아요. 저점, 저점, 고점 이으면 뭐 여기까지는 상한가 한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SN코어 뭐 단타 종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스윙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런 지지가 생기죠. 그리고 저점을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일간 매물대를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개미가 할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물량을 받아갔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신한지주. 이거 마주보는 꼴이 나왔고, 바닥구간이에요. 바닥구간에서 마주보는 꼴이 나왔다. 한번 시도해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를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여기, 윗꼬리를. 근데 마주보는 꼴이 돌파갭으로 넘었죠? 그러면 한번 위로 한번 여기 도전해볼 것 같아요. 슬금슬금. 뭐 빨리는 아니어도. 보통 목표가는 여기 볼벤 상단 최고가 여기 잡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 요때 저항이 5%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있네요.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터져서 여기서는 거리가 많이 안 터졌네요. 위에가 좀 거리가 여기 많이 터졌네요. 요쪽 볼벤 상단에 거량이 좀 터져 있어요. 요거 10% 정도 구간 있고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돌파갭을 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겠죠. 매물대를 돌파한 이유가. 그래서 요세 종목이랑 요거 네 종목 봤고요. 뭐 나머지는 요거 명문대학 하나만 볼게요. 명문대학. 왜냐면 자리가 좋기 때문에 명문대학이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세력선 근처에 있는데 세력선 돌파하고 눌림재가 제일 좋아요.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량 터지면 돌파한다 하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으로. 금호 타이어 이것도 자리 괜찮고 뭐 초록뱀? 초록뱀 괜찮네요. 초록뱀 보면은 이러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가 있죠. 여기를 계속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전고점만 하더라도 한15% 되죠.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종목 안 보고 이렇게 요거 세 종목 그리고 요거 네 종목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필요한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화보는 요거 조선 관련주죠. 이런 건 재무가 안 좋아가지고 추세는 바꿨네요. 지금 투비소프트도 뭐 자리 괜찮아요. 자리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 하는 게 좋겠죠. 명문대학 요 이름 있는 주식이에요. 뭐 바이오랑도 엮여 있고 뭐 원전이랑도 엮여 있고 뭐다 괜찮아요. 종목은 여기는 스윙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추세도 있고 60일 이평이 지지해주는 구간이라. 네, 감사합니다.